이번 시간에는 낙엽으로 가을 풍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다음과 같고요. 낙엽은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나 떨어진 나뭇잎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. 두 점의 예시 작품을 보여드릴게요. 붉은색 계열, 푸른색 계열, 회색과 흰색을 활용해서 그려볼게요. 언덕을 그려주는데요. 진한 색에서 점점 연한 색으로 칠해줍니다. 구름도 그려주고요. 하늘도 언덕과 마찬가지로 진한 색에서 연한 색으로 칠해줍니다. 크레파스 똥도 한 번씩 털어주고요. 색이 바뀌는 부분에 회색이나 흰색으로 칠해주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주세요. 언덕도 경계 부분에 흰색으로 칠해주어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. 낙엽으로 올려봅니다. 위치가 마음에 들 때까지 옮겨보세요. 마음에 들면 뒷면에 목공풀을 붙입니다. 낙엽이 들떠서 잘 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풀칠을 한 다음에는 책을 한동안 덮어두세요. 그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그려주고요. 사인도 해줍니다. 이번에는 고동색, 갈색, 황토색과 회색, 흰색 등을 활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울퉁불퉁 4개의 언덕을 그려볼게요. 앞쪽은 좀 진하게 하고 뒤로 갈수록 연하게 해줍니다. 거리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. 앞쪽에는 힘을 주어 진하게 칠해주고 뒤로 갈수록 힘을 서서히 빼서 연하게 칠해줍니다. 언덕은 위쪽은 진하고 점점 아래로 갈수록 연하게 칠해주세요. 두 번째 언덕보다 세 번째 언덕은 더 연해지네요. 언덕 경계 부분을 회색으로 칠해주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다음 4개의 언덕 위에 낙엽을 놓을 건데요. 가장 큰 낙엽을 놓을 언덕은 몇 번일까요? 네, 1번에 놓으면 좋겠네요. 가까운 물체는 크게,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하면 거리감이 느껴져서 좋겠네요. 먼저 첫 번째 언덕에 가장 큰 크기의 낙엽을 올려놓습니다. 두 번째 언덕에 좀 더 작은 낙엽을 올려놓고요. 세 번째 언덕에는 더 작은 낙엽을 올려놓고요. 네 번째 언덕에는 가장 작은 낙엽을 올려놓습니다. 크기가 좀 크다 싶으면 가위로 잘라서 올려놔도 됩니다. 여백에 그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추가해서 그려주세요.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면 낙엽 뒷면에 목공풀을 발라주세요. 책을 한동안 덮어서 잘 붙도록 해주세요. 적당한 공간에 사인도 해주고요.
낙엽으로 재미있게 가을 풍경을 그려봅시다.